팬들 이번 판에는 극딜 트런들 정글입니다. 트런들 솔직히 딜탱으로 하면 안정성은 있지만 결국에 약간 좀 캐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암 걸리는 아군을 만났을 때 진짜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딜만 올려서 상대의 기지에 펑크를 내는, 솔직히 극딜을 올리면은 저를 왜 들어가지? 스스로 형? 망한 것 같은데요? 시속 잭스랑 그걸 벌써 끝까지 싸운다고? 근데 저러면 나쁘지 않은데? 아씨 말하다가 1초 정도 늦었는데 잠깐 미스포충 미드 저거 맞나요? 미친 녀석인 것 같은데 미스포충 미드는요? 일단 여기서 이걸 먹어주고요. 이건 강타 안 쓰고 먹을 거예요. 그냥 상대가 이블린 정글이기 때문에요. 이블린도 난 게임을 편하게 3레벨을 찍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완전히 김녀석 먹여주면서 게임을 시작하고 싶거든요. 아 근데 이 와드를 예언자의 렌즈가 아니라 와드로 샀었어야 되는데 좀 실수했네. 저를 이렇게 다시 먹어주게 되면은 이블린은 완전히 멍청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바로 후다닥 뛰어가서 저의 맛있는 맛 좋은, 아니 도대체 왜, 아니 다이브슛 하다가 뒤진 것 같은데요. 저 앞에서 죽은 거 보니까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야, 미드포충 미드한테 초반에 죽을 일이 뭐가 있어. 그럼 나의 터정 대작전이 약간 좀 사실 더 재미를 볼 수 있는데 좀 짜증나진단 말이야. 그리고 저는 형님들 무적 통탄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강타가 꼬돌죠. 저한테 얼빠지게 당한 이블린은, 잠깐만요, 일단 이걸 여기까지만 먹고요. 늑대까지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이블린이 자기 정글 털린 거 보자마자 우리네도 들어왔으면은 저희 밑정글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고. 와, 똘추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블린이 우리 레드 들어올 것 같거든요. 미스포춘이랑 같이 올 수도 있어서 일단 일로 들어가 볼게요. 너 뭐하니? 미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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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이블린의 멘탈을 터트리는 트런들의 플레이 방식인 거였는데, 칼날비에 들었기 때문에 순간적인 폭딜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어차피 폭딜을, 어차피 극딜을 갈 거기 때문에 전 치솟 같은 거 안 올려요. 바텀 그냥 안 가요. 말자, 멍청한 말자 서포터 딱히 보조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갱홍도 안 되는 말자는 준비해 버려두고요. 칼보 먹으면서 성장 소외두고 있죠. 근데 우리 편 조합이 왜 이래? 나 이번 판에 난 이상한 거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나마 조금 예능, 같은 편이 봤을 때 예능픽 같은 걸 하면은 그걸 일단 이해라도 하겠는데 조합이 이렇게 된 게 왜 이번 판에는 그냥 아주 멀쩡한 픽을 했는데도 지금 우리 편 탑은 상대 조합을 봐. 아니 상대도 미스포춘 미드가 제정신은 아니죠? 저희 스펜은 아무래도 계속 죽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블린이 진짜 개망한 놈인데 크라켄 학살자 올릴게요. 더 완전한 폭딜을 올리고 싶기 때문에 크라켄을 봤고요. 잭스를 원래는 이게 좀만 공허유충까지 좀 이겨먹고 싶은 판이었는데 이런 공허유충은 좀 탐내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이스포춘 6, 4. 미팡은 이거 집 가야 되지 않니요? 손을 너무 넘는데 저거는 근데 솔직히 미안해 키는 내꺼야 형. 근데 형 이번에는 또 죽지 마라 진짜로. 개바다나 형.
계획성 있는 트롤이라고. 우리 이거라도 먹어야 돼. 빨리 와줘. 코고모야, 너 거기서 타워 때리는 거 의미 없어. 빨리 와서 이거 리슈해. 그래, 코고모가 리슈 좀 빨리 먹었거든요. 이거도 지금 빨리 챙겨놔야 돼. 이 게임 내가 봐서 족된 게임이에요. 지금 딱 한 번 이 타이밍 맞고 이거 챙길 타이밍이 없었어요. 아니야,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이미 먹었어. 헤헤헤, 오? 어,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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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건 잡아야지. 됐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좋았다, 형들. 바텀 너무 미친 추격이었다. 집에 갔다가요. 공 하나 사들고 정글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형들도 빨리 바텀 돌아가야 돼. 일단 6레벨을 찍자. 아니면 집에 가지 말고 와. 근데 집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블린 정글 좀 들어가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리고 멍청한 미포가 이대에서 좀 계속 선을 넘는 것 같으니 이거 먹고. 이블린도 솔직히 잘 커가지고 6레벨 또 빨리 치킬 수도 있거든요. 서스 뭐예요? 서스야, 너랑 쿠페랑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일단 내가 여기서 기다렸다 탄다. 기대 달라지죠. 아, 왜 앞에서 설쳐서 죽어주는 거야? 아, 진짜. 오, 스페어테들은 진짜 그냥 정수리 부수고 싶습니다. 이게 뭐하죠? 너 정글 아니야. 오, 착한 놈이었구나. 아, 저기로 저기를 공을 탄다고? 좋았는데? 이블린 레드도 안 먹었네? 어, 나이스, 두패! 오, 두패. So cute. 어, 그리고 이거는 잭스, 제가 이블린 레드에 들어와도 되는데. 아니, 어떻게 잡아? 얘가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면은. 아니나 같이 밀어주자. 마드는 안 돼 있었네. 이블린 레드 타는 가는 가야 되는 타이밍을 여기다 써버렸으니까 조금 볼게요. 거기까지 타이밍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빠졌네. 네. 와, 근데 미포 개 빠르다. 미포 풀 안 나? 왔어. 마법의 장악까지 동단을 나눴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강력한 트런드를 할 수가 있어요. 트런드는 기본 스펙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를 해줘도 플래시를 안 쓰셨네요. 아, 채울 상황이 너무 암울하다. 다시 두세 칸씩 먹혔네. 미친몽둥이 찜질이 이제부터 시작되죠. 이 3타 들어가는 거 보세요. 가죽기 한번. 너무 선을 넘는다 얘네들. 저걸 다이브 치려고 한다고요? 오케이, 풀 빼고 죽였고요. 저거 코고모가 마무리 해주면은 완벽한 상황인데. 그냥 스펜 줘! 아니 그냥 카서스 줘. 그런 거 빼서 그런 거 못 먹게 하면은 애 멘탈 나가. 그런 거 그냥 먹여줘. 그리고 바로 미포 쪽 갱갈게요. 근데 크라켄가 아니 쟤는 벌써 6데스? 미친놈인가? 노무까지 나와가지고 잡긴 힘들고. 호우만 치자.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지금 우리 편에 똘추들을 너무 많이 넣어줘요.
한두 번이지 진짜로. 잭스 집에 갔나? 이거 먹어야 돼요. 이분이 쫄아서 튀는 거 봐라.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해. 형, 형님 좀 콩콩이를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나이스. 그래도 먹었다, 제가. 아니, 좀 암이긴 한데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특포가 있게요. 특포를 하나 가야 되는 이유가, 그 쟤네가 솔직히 원콩들이 너무 센 애들이 많고, 하여튼 나이스 많아가지고, 이블링 같은 애들한테 원콩 안 날라면은 솔직히 특포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뭐 실컷 해봐. 나중에 내가 사이드 가가지고 너네 포탑 미친 듯이 부술 거야. 너네들은 절대 우리를 못 막아. 안 돼. 오 마이 갓. 근데 바텀 먼저 밀었나? 못 봤네. 아, 쟤네가 먼저 민 것 같죠? 공허유충을 하나도 못 먹은 게 진짜 아쉽다. 너 집 갈바고? 빨리 가서 라인 밀어. 트롤 전쟁이 시작된다. 어디가? 어디가? 아이씨,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야, 탑 채굴하자 빨리. 1분 남았다 아직. 내가 1분 동안 얼마나 미는지 보여줄게. 얘 태 있냐? 있어도 상관없어. 쟤를 용치고 있어. 아니, 안 치네요. 미친놈이죠, 거의? 한 이 순간을 위했어요, 사실. 미친놈처럼 계속 밀 거거든요. 한 번에 그냥 딱 먹어버리죠. 이거 안 막으러 와? 너네도 무지성으로 포탑 계속 때렸지? 우리도 무지성으로 포탑 계속 때릴 거야. 뭐야? 이것만을 하려고 이트런들 한 거라고, 이 자식들아. 풀채굴 나이스. 바로 이게 제가 이트런들을 한 일입니다, 형님들. 한 방에 상대 기지를 딱 부숴버리죠. 이건 무조건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바로 다시 신나게 밑으로 내려가주고요. 파랑 강타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쿨감이 좀 안 되는 턴 데빌드여가지고, 설마 이블린 내꺼 먹고 있나? 어때, 이블린아? 메타작이 어때? 너무 선 넘었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 저걸 못 맞춰서 못 잡았네요. 근데 카사스가 좀... 어, 나이스. 기다. 아, 분석. 그리고 이제 잭스가 내 위쪽을 다 털어먹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내 위쪽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저 잭스한테 다 털리는 정글이거든요? 지금 뒤도 안 보고 일단 달려가가지고 내 정글부터 위쪽을 다 해치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이따가 다 털려가지고 저... 눈물 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친 게릴라전이기 때문에. 아, 오, 나이스. 잠깐만, 이거는 저걸 치고 있는 건 못 참겠는데? 바로 바톤 터치 받아가지고 계열받게 내가 다 먹어주면서 이씨 고맙다. 와, 우리 편 뭐야? 우리 편 이런 난전에 강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갑자기 잘하고 있는데? 우리 편은 미친듯이 욕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 상대 바텀이 약간 트롤인.
어차피 트롤 대 트롤 싸움이에요 사실은. 맛있다. 아, 이게 내가 먹고 싶은데. 페아, 너 또 죽었니? 이거 먹어주고요. 야, 막아봐봐, 저거 잭스. 저건 내가 해야 되는 짓인데 저 자식이 모란까지 올려야겠다. 그럼 내가 잭스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야 되는 판이라서. 응? 개오반데 잭스가 크는 건 좀 싫은데. 그냥 제가 이제부터 잭스를 미친듯이 따라다닐게요. 아직은 제가 1대 바르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토로 오겠지. 2포가 탑 먹고 있으니까 한번 1대 떠보자 잭스야. 내가 사이드 밀거면 어떡할건데. 일로 와봐. 어서 덤벼봐. 잭스 탑으로 도망갔네. 우리 편 이쪽으로 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정신. 맛있는 녀석이 올라오면 좋겠어. 아, 씨. 이거 안 오나 여기? 아, 기코는 싫은데.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 거기서 왜 이렇게 잘 큰 잭스랑 뭐해 그러고 있어. 아, 미스코 좀 맛있어 보이는데. 바로 튀어야지. 이포야, 너무 깝치지 말란 말이야. 오케이, 나이스 패. 좋았다. 에라 모르겠다. 싫다.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 못 참겠어. 이들 가서 박아. 얘들아, 말자를 따라야지. 말자를. 지금 얘네들 용쪽에 시선 꼬였을 때 이거 미드 부셔야 되는 게임이야. 에, 어디가? 죽어. 어땠어, 내 메타자. 카도스에 그만 뒤져. 이거 저 좀 막아봐봐. 뭐하니? 뭐 뭔데 그걸 먹으러 오니? 아, 이게! 아, 펑캔 뭐야! 아! 필살기가. 아, 이거 원래 부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잭스 때문에 너무 휘둘리고 있어가지고 잭스 쪽에서 두세 명씩 계속 투입되다 보니까 상대 정글 시야도 없어가지고 계속 더 괴롭혀줘야 되는데. 아, 너 잭스 내가 따라다녀야겠다. 그냥 이 잭스 벌써 나보다 셀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모란까지 나와야겠 것 같은데. 내가 치속이 아니어가지고요. 전 사실 이게 잭스 같은 애들랑 이기려고 생각한 건 아니고 물몸배 빨리 녹이려고 차라리 갔는데 숟갈 가그리. 신놈들인가? 아니, 미들 이제 타워를 밀어줘야 돼요. 야, 나랑 두 명 놀고 있었다.
궁 다 빼놨다 이블린이랑. 그렇지 보여줘야지. 미포 풀 빼고 미포 근데 뒤졌네요. 카소스 궁 맞고 미포 풀 빼고 이블린 궁 빼고 다 뺐으니까 기분이 좀 좋습니다. 이거 극대 드란들의 무서움이거든. 그냥 막무가내거든. 이런 막게임이 또 어울리기도 하고. 파란 강타도 나와서 이제 솔직히 기동성도 정글에선 진짜 개빠르거든. 말자도 사실 후반에 괜찮아가지고 말자도 꽤 귀엽습니다. 전 들어가서 와도 없었으니까 이거 먼저 먹어주고요. 저 미쳐 날뛰는 저 미친놈을 뒤질래?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메타작에 얘네들은 빅버킹 트런들을 봐봐 제대로 맛을 보여주지도 않았으니까. 와우 아 이게 코잖아. 아씨 그래 에트피아 좋다. 저렇게 목큰 이블리는 바로 저렇게 벌레처럼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진짜 전 집에서 모랑산다에 바텀 뛸게요. 저거 왜 안 밀었어? 그냥 저 여기서 거드라를 올릴 거예요. 그렇죠 잭스도 저기서 발광난 환자처럼 바로 저렇게 궁 써가지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잭스 진짜 잭스 찢어버릴게요. 여기서 자기가 지금 더 샤이인 줄 아는 똘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바로 이 똘출을. 이게 족밥이죠 사실은. 자기가 무적인 줄 알지만 크라켄에다가 모랑까지는 나한테 세대를 맞고 바로 정신을 번쩍 차렸죠. 아니 거드랑 가지 말까? 근데 거드라가 딱 좋긴 한데 이게 라인 푸시가 좀 늘어나가지고 어디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막니 이포야? 뒤지고 싶어? 어? 어? 와 진짜 개웃긴데? 진짜 미친놈이죠? 근데 잭스 탑으로 가자야 되지 않니? 이거 같으면 잭스는 진짜 미치광이로 인정할게. 잭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원했던 해피 최고 타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님들. 보시죠? 나보리 갈게요, 이거는. 나보리를 가가지고 무한 W를 쓰면서 완전 뉴스도 뭉개놔야 될 것 같아요. 아, 용까지 먹고 써야 되는데. 용까지 먹고 900원 모아서 왔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신녀석이 또 헛질하려고 있네. 궁조 아 궁조 아깝긴 한데 어차피 이제 궁코 짧아갖고 저 궁극의 사냥꾼이어가지고요 이빌드를 타면은 그거 쿨감을 이렇게 궁극의 사냥꾼으로 해주면 꿀이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잭스처럼 진짜 환사처럼 사이드 간 애들은 똑같이 사이드 가가지고 미친 듯이 까줘야 돼요. 그래야지 골치도 시켜줘야 되거든요. 좀 타이밍이 안 나오네.
안 돼, 나 죽고 싶지 않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뭐야? 아, 근데 뭐 진한테 한 번 정도 먹혀줘도 돼요. 이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가야 되는 템이 진짜 역겨운 아이템을 갈 거거든요. 그럼 보내면은 바로 죽음의 무도예요. 이게 진짜 완벽한 막템이에요. 방어력까지 올려주면서 받은 피해를 33초에 걸쳐서 받는데 저는 계속 잡을 거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제가 봤을 때 완벽해. 일단 피가 두 개 사주고요. 아, 바로 먹히는 건 좀 기분 나쁜데? 이건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너네 편 정신 저 정신이 이상한 잭슨은 아직도 저기서 탑을 우직하게 밀고 있단다. W 어디 갔습니까? 하지만 저한테 메타작을 당하고 나서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요. 아직 자기가 무력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아, 제가 없으니까 저희 편이 역시 너무 힘들어하죠. W를 이제 정글 먹을 때 쓰지 말자. 아, 나벌이 나와서 써도 되는구나. 개 빨리 먹으니까 빨리 와봐. 나보리 때문에 미친놈처럼 때리거든요. 이게 사실 나보리가 트런드한테 생각보다 미친놈 아이템이 형님들. 더블랑 계속 쓰는 거 보이시죠? 입에 미스포션 같은 거 했으면 져야지 친구야. 치명타 개꿀잼이네. 저야 만렙 찍었으니까요. 이제 레드까지 먹고 트롤 대상이가 아니라도 왕이야 왕. 참 니코 게임 열심히 하네. 너가 나 어떻게 맞게? 어떻게 맞게? 보였죠? 미친놈이라니까 진짜로. 막 들어갈 건데? 두시 덱스야 열심히 밀어. 너네 기지 다 털린다. 집에 갔나? 오 뭐야 왜 이렇게 까불어. 지금 제 사이트 저기 있는데? 아 이건 좀.. 아 근데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카서스가 이제 이기나? 아 재밌었는데 죽이긴 했는데 이게 죽음의 무도가 한 방에 안 나오면은 미! 미로 피해야지! 오. 오오 나이스 코고모. 가인도 다 3200원이야 이걸 갈까? 어차피 이번 턴에 끝날 것 같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갈게요. 야, 너 집착하면 안 돼. 너 죽었다. 언제 이렇게 빨라? 유착이 없구나. 야 너 왜 근데 글로 도망가면 어떡해. 일로 입기 째야지. 저길로 가고 있네. 자기 제발 죽여달라고.
이걸 주는 건 난 진짜 너무 싫은데? 얘네도 진 없는데? 아! 아니, 왜 이렇게 다 쫄아? 아, 여기 있지 말고 그냥 같이 길 건너가야지. 잭스 어차피 안 오는데. 아, 왜 이렇게 쫄아있어. 어, 나이스. 수정 좀 컸구나. 아, 이거 코 뭐 AP 코가 뭐야? 아, 미포가 너무 잘 컸네. 코모 형, 그 정도면 그냥 형 AP 코금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블리는 진짜 약하다. 아, 진짜 궁 저거까지 내가, 왜냐면 내가 왜 용을 진짜 먹고 싶었냐면요. 용을 먹으면 이제 내가 2포를 끝까지 추내서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이따가 돈 모으면 중무 가자. 템 팔고 끝내자 이제. 솔직히 전 트런드 즐길 만큼 즐겼어요. 막판에 무리 좀 해봤는데 걔네가 확실히 템이 다 나오니까. 뭐야 저 시간에는? 아씨 뭐야! 진짜 개멍청하네. 아, 나 이거 못 살려줄 것 같아. 나 미코한테 맞으면 아파가지고. 나 지금 이제 좀 같이 다녀야 될 것 같거든? 상대편도 풀템 쓴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아, 미포가 너무 아파. 아. 근데 진짜 이제 좀 뭉쳐서 다닐게요. 너무 다구리를 맞아갖고 연속 세 번을 다 죽었네. 근데 사실 우리 편이 좀 잘 안 뭉치기도 하긴 해요. 다 각자 도생 중이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사이드나 가자. 이렇게 가주는 게 더 셀 것 같거든요. 트롤 전쟁이 시작된다. 여기가. 아, 나 미포를 잡아 죽죽. 아, 이미 뒤져 있구나. 너무 어이없게 죽여버려가지고. 짜증이 좀 가는. 이블리는 좀 불쌍하긴 하다. 미포 개자식도 죽여버려. 트롤 대장이 아니라고. 완이야, 완. 아, 너무 반대.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특패도 없었잖아. 아, 또 시간 끌리네. 잠깐만. 와, 걔 이길 수 있냐? 아, 어떻게 다 알아?
죽일래 진짜? 미포야? 아 근데 우리 코코마 왜 이렇게 없는 사람 같지? 형들이 막아야지. 코코마 너 후반 사기 챔피언 아니야? 근데 우리 진짜 이제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형들. 형 어디 보여주나? 분노를? 이렇게 약해. 아니 코모 몸팩이야. 아 왜 던져? 코모 갑자기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저의 말을 듣고 내 말이 들렸나봐. 아, 나 잭스야, 넌 뒤졌다. 아, 근데 잭스도 이제 풀템이라서는 불하고 사실 잭스 족밥이에요. 들어와, 나 라볼이야. 나볼이라니까. 넌 죽었다 깨어나서 난 이길 수가 없어 딕스야. 내 템트리를 보렴. 아니 이 게임 진짜 이 게임 왜 이렇게 오래 하지? 미치겠네. 미포가 좀 빠르니까는 내가 미포를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 코가테들도 이제 솔직히 좀 너무 거슬리고. 아군을 향했습니다.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호모가. 야 크니까는 쪼이지지가 않는구나. 진도 이제 좀 많이 컸거든요. 얘네가 원딜이 롤에서 제일 이속이 빠른 두 명이 원딜이어가지고요. 이 팀이 다 나왔을 때 더 빨라진 놈들이어가지고. 나도 파란 강타에다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빠른 트런들인데도 잭스 자르고 시작하자. 너무 약해. 오, 나이스. 끝내야 돼 이제.